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요즘 가장 많은 팬분들이 있는 아, 어떻게 하면 책이 절판이 되나?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단합니다. 네? 책이 절판됐어요, 여러분. 네. 책이 품절. 네, 네. 우리 품절남입니다. 쇼티지. 올해의 주인, 올해의 네. 올해의 키워드죠. 쇼티지. 네, 우리 책 품절남,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매의 네, 기술은 좋은데 책 출판의 기술은 좀 떨어지나 봐. 어이, 감사합니다. 네. 원샷? 맛있게 한잔 하시고요. 네. 네. 쭉 들이키면 되겠습니다. 입만 내는 거야. 아니지. 아, 저리 쭉 건강이 되게 좋습니다. 아니 그저 네. 어제 음주하셨는데 쭉 네. 한번 들여보세요. 네. 몸이 쭉 그냥 쭉 들이시네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정말 그 산수유. 네. 네. 산수유 착즙 좋습니다. 네. 굉장히 네. 뭐 다른 설탕 물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 오로지 그냥 산수유만 들어간. 네. 어 근데 단데요? 아 그래요? 상큼하고, 예. 아 이제 상큼하지 단맛이 느껴지시는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에게도 달콤하게 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짝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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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나스닥은 0.38% 하락, 다우는 0.16% 하락, S&P 500은 0.25% 하락을 했는데요. 3대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십자형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하락이 아닌 그냥 관망이다. 이 정도로 좀 보여줍니다. 아래 꼬리 달렸다는 건 장중 저점은 쭉 밑으로 있다가 회복하면서 끝났다는 네, 얘기죠. 그것도 이제 후장에 회복이 되고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또 그 십자형도 양봉입니다. 양봉 네. 십자형으로 마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그냥 관망 분위기였다. 이게 뭐 하락이라고 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난주에 있었던 물가 상승 우려의 연장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2만 명? 예,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50개 주 전체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전 주가 다 감소하네요. 예,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탄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봉을 보시면요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가면 반등하고 상단에 가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지금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하고 S&P 500은 사실은 여러분 그 차트를 보시면요 네. 추세를 꺾이지 않고 그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은 좀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제 그 에너지 섹터가 2% 올랐고요. 금융, 부동산 쪽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이 하락의 폭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 시장이 좀 눈치 보기로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주들도 아마존은 1.4% 오르고요. 애플이 0.9% 하락. 페이스북이 뭐 0.15% 하락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좀 혼전해요. 갈렸네요. 네. 그죠? 테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테슬라는 2% 하락을 했는데요. 또 하락했어요? 네. 테슬라 하락을 뭐 마이크 버리가 공매도 푸드옵션 취했다. 공매도 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아침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이크 버리가 테슬라의 공매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 공매도를 했었어요. 요거보다 높은 가격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훨씬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매도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또 팁을 좀 얻을 수 있겠죠. 공매도를 하더라도 한 번에 내가 여기가 고점이야 그래서 공매도하고 여기가 저점이야 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공매도를 한번 하고 분할 공매도. 예, 그 다음에 예, 추이를 보고 있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가면 매도하지 않아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더 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통상은 이제 공매도 했어요. 올라가면 물을 타는 거지. 그게. 예, 그렇죠. 그게 물 타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르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 고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생각이 틀렸으면 일단 수도. 예, 자기 생각이 맞았으면 추격. 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매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매수를 해놓고 내 생각과 같이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더 사는 거지 떨어지는데 뭐 단가 맞춘다고 밑에서 더 사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클 버리가 이제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게 가면 그냥 치고 나와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그런 역량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경쟁이 심한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네. 있는 것이지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했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빠졌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뭐 $1,000 뭐 $950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결국은 목표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은 아마 아니겠지만 그래도 테슬라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좋지 않게 보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그 대만 시장하고 중국 시장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만 시장이 어제 다시 우리 시장이 어제 반등을 못했던 것은 대만 시장이 하락을 또 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어제 2.99% 하락했는데요. 월간으로요. 5월에 12.6% 하락했습니다. 월간으로. 예, 월간으로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그 월에 대만이 저점은 24%였지만 종가가 -14%였거든요. 그 얘기는 물론 대만이 약간 올라서 아래꼬리 달린 월간으로 마감을 좀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렇게 거래를 실으면서 10% 이상까지 급락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대한 위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차트만 보면은 대만은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꺾이는 차트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역량이 미국에도 그대로 역량을 주고 우리 시장도 역량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어제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만의 역량 좀 상당히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미국은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 하락했는데요.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30개 종목인데 25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5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요. 그런데 그 25개 종목 중에서 이 TSMC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한 30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 25개가 떨어졌고 네. 그 대부분은 네. TSMC랑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만의 영향이 향후에 네. 미국 시장,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섹터에 영향을 주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여기서 밑으로 밀린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반등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워낙에 이제 한 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좀 표현을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 영향권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에는 이 대만 시장하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TSMC 삼성전자 경쟁이고 네. 그리고 대만과 우리나라가 지수에서는 경쟁이 그 전에 있었어요. 커플링되면서 같이 움직일 때도 있었고 어떤 구간에서는 대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우리 시장을 사거나 우리 시장에서 팔고 대만 시장을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만 시장의 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만 잘 안 봤는데 중국을 보고 그랬지 그죠? 네, 중국 많이 보고 최근 들어서 대만을 보게 됐죠. 한때는 대만을 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외국인들이 대만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섹터들이 좀 많아서 대만하고 우리하고 ETF 거래를 할 때 지금 현재는 같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볼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은요? 네. 잠깐 유럽 잠깐 하고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럽도 굉장히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신고지수에서
하락하지 않고요. 미국은 좀 하락, 나스닥도 그렇고 좀 하락을 했잖아요. 유럽은 독일하고 프랑스는 하락을 안 해요. 안 하죠. 예, 그냥 특히 독일 같은데. 예, 그냥 거기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이제 상승 하락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오스트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요. 이런 나라 신고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단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걸 보면 유럽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지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중국도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서부터 다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중국은, 중국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 3월 하락 후에 2개월간 박스권에 있었는데요. 네. 1분기에 성장률 18.3%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CSI 300기업의 300개 기업 실적이 27% 증가했다고 발표를 그동안에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남들은 다 신고수 내면서 올라가는데 중국은 계속 부진했거든요. 재미 엄청 없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분석 자료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분석들이 나오냐면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철광석 선물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도 그래서 좀 떨어졌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서 개입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또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면서 3,5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직전에 고점이 3,700포인트입니다. 근데 3,7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그 위에는 매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분석하기도 어렵고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분석 그 애널리스트들도 중국에서 부정적인 자료들을 좀 많이 내놓는 편인데 사실 중국이 현재 움직임을 보아서는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요거는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미국의 환율이나 섹터에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 섹터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성장주가 상승을 하다가 그들이 꺾이면서 경기 민감주인 가치주가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가다가 지난주 후반부서부터 경기 민감주들이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철강, 화학, 조선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뭘 샀냐 봤더니 유틸리티나 금융주 일부나 아니면 소비주들을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내수 소비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내수 소비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에 뭐 항공, 면세점, 백화점, 카지노, 의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뭔가 좀 피해가면서 아직 덜 오른 실적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예. 중국을 바라보는 부분도 한편으로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외국인들이 약 25억 위안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어제가 0.78% 좀 올랐거든요. 네. 어제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실제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좋지 않게 나오니까 반대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게 호재인 거죠. 네, 네, 그렇게 네. 상승을 하면서 약 1천억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랐고 선전지수는 1.74% 올랐고 창업판은 2.6%로 올랐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의 분명히 지금 움직임이 좀 변화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 연동된 섹터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뭐 호텔 신라니 또는 백화점 주식이니 또는 뭐 카지노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런 것과 연관이 다분히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거 좋더군요, 보니까. 예?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주가 예, 요즘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호텔인가 호텔? 네, 저기 아, 영종도예. 파라다이스 이제 카지노 주. 카지노. 카지노는 예. 손님이 없는데 일단. 올 것 같다는 예, 예. 선반영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식은 항상 이제 그렇게 움직이죠. 네.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우리 그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2019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도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네요. 월간으로? 예, 월간으로. 지금 이제 5월은 이제 2주뿐이 안 지났지만요. 그 테슬라 판 것 같은데? 예, 올해 2억 2천만 달러 매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를 비롯해서 길주들을 매도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뉴스, 타이틀이 뉴스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네.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고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예. 기술주들의 매도를 했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 뉴스가 참 재밌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이벤트나 테마가 없어서 매도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업 가치도 기업 가치지만 네. 이벤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새로운 이벤트나 테마가 형성되면서 강력하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면 네. 다시 또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제 그쪽에서 좀 조금씩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고 아크케이가 오르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 바이백이라고 하죠. 자사주 매수. 네. 자사주 매수가 22년 만에 최대라고 지금 16일 기준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25%의 현금 보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일 기준으로 5,04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 각 기업별로 다 더해보니까 네. 공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57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죠.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정도면 우리 저 코스닥 다 사고도 훨씬 남는 전체 시장이 전체를 예. 자사주 매입 규모가 그렇게 커요. 예, 예. 그렇다고 하는데요. 요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게 예전에 다른 방송을 할 때도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요걸 유심히 봤었거든요. 2017년도에 피크를 찍고 2018년도 19년도에 시장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미국은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별로요. 근데 미국이 왜 하락하지 않냐? 미국은 왜 이렇게 강하지? 그때 한참 얘기를 했을 때 이 바이백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바이백. 한참 있었습니다. 한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2년 만에 최대 금액으로 지금 바이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런 부분들 특히 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은 900억 달러 공시했네요. 900억 달러 산다고 공시했고요. JP모건도 300억 달러 산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떠받치는 또는 좀 이렇게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좀 아쉽죠.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수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사주 매수는 호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수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안 올라요. 왜 그래요? 왜? 그 오히려 팔아요. 거기다 대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거기다 막 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자사주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판단으로는요. 주주 환원 정책이나 주주를 위한 자사주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 부양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수를 하거든요. 이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지금 오른 상태에서도 자사주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사주 매수를 좀 했다가 좀 올라오면 또 그들이 또 팔아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사주 매수 한번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사주 매수가 또 태워버리잖아요. 예, 그걸 또 소각하면 정말 호재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돈이 많죠.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 미국 시장 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도 자사주 매수했으니까 매수 들어오는 공시 뜨는 종목 사야 되느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하고 좀 다르고 지금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요 자사주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방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어떻게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향후 5년간 58조 원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애리조나나 오스틴 등의 이제 공사를 계속 한다라고 공장 건설을 계속 한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하고 백신 섹터가 지금 실제로 움직입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네. 그쪽에 있는 장비 쪽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예, 장비 쪽. 왜냐하면 공장 건설을 하니까 장비 쪽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고점을 이미 찍었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지금 현재 이러한 노이즈들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판단이 사실 되게 많은 편입니다. 네, 실제로 네. 그 뭐 여기도 차트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테 이런 뭐 종목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여러분 그 차트나 거래량을 보시면 그들이 막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서 매도의 신호를 주면서 막 꼬꾸라지는 그런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냥 보유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좀 참고 좀 기다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들은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의 상황을 그냥 말로만 계속 이제 맨날 그 나스닥의 박수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나스닥의 박수권의 수치를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지금 차트는 지금 없기 때문에 수치를 보면요. 위에 고점은 14,200포인트 정도가 있고 아래로는 12,800포인트 정도가 있어요. 그 지금 13,100포인트 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있는 상태라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4,000에서 4,3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시황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제 그 월가에서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를 이번 타겟 지수를 이번에 4,250에서 4,000 US 워버그에서 발표한 건데요. 4,400 포인트로 올렸다라고 어저께 나왔거든요. 뉴스가. 네네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추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이 4,100 포인트가 넘어서 있는데 그러면 4,400 포인트면 위로 업사이드가 한 5%뿐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S&P 500의 지수 ETF를 사서 위로 업사이드 5%를 목표로 해서 사야 되느냐?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이걸 훨씬 더 높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업사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수 ETF나 또는 지수를 바라보고 거래하는 거는 당분간 좀 없지 않겠냐 이런 네.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위주로 하자, 종목 위주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제 또 미국 증시 정리도 해봤는데 지금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책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품절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 매장 일부가 좀 남아 있는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좀 알려드리자면 영등포 좀 남아 있고요, 잠실 4권. 청량리 두 권, 합정 세 권, 교보문고 기준입니다. 아니 그걸 지금 남겨져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권, 네 권? 아니 왜냐면 가는 동안은 없어지지. 아니 그래도 좀 알긴 하죠. 영등포 가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광교점 교보문고에 조금 남아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제 바로 만부 찍었으니까. 프로그램. 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첫 TG는 못 참아오길. 네.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부 구하실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동원 본부장님 만나러 또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